전망대까지 올라가 봅니다. 한옥 지붕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골목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 멀리 인왕산과 그 산을 뒤로한 경복궁과 청와대도 보입니다. 그렇게 북촌은 과거와 현재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북촌의 한옥들이 모여있는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지금의 북촌 한옥은 전통을 그대로 구현하기보다는 생활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촌 한옥은 아주 소박한 정서가 묻어납니다. 저 앞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할머니들이 뒷짐을 지고 나란히 걸어가십니다. 골목에서 만난 강아지는 저 멀리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갑니다. 이가 빠진 화분에는 화사한 꽃과 함께 몇 가닥 잘린 대파가 심어져 있습니다. 북촌로 11길 끝자락에 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난 길을 걷기로 합니다. 이곳은 북촌 칠경이라 불리는 골목입니다. 골목을 따라 한옥의 낮은 담장이 이어지고 담장 높이만큼의 그늘과 햇빛이 골목의 적당한 온도를 조절합니다. 라일락 향기가 골목에 가득합니다. 골목을 나와 북촌의 최고 비경인 오경과 육경으로 걸어갑니다. 오경과 육경은 같은 길을 걷는 방법과 보는 관점에 따라 내림길을 오경이라고 하고 오름길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오경에서 올려다보는 북촌은 지붕 처마의 곡선이 물결처럼 펼쳐집니다. 같은 길을 육경에서 내려다봅니다. 쭉 늘어선 지붕 너머로 높은 빌딩이 들어선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육경 방향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오른쪽 막다른 길이라는 표시가 바닥에 적혀 있습니다. 그 길 쪽으로 다시 우회전하여 약간의 비탈을 올라가면 북촌 사경으로 들어섭니다. 북촌의 사경은 다른 골목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면 북촌 한옥마을이라 불리는 가회동 31번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경을 볼 수 있는 좁은 골목을 나와 조금 가파른 길을 따라 걸어가니 소박한 한옥집 벽과 한몸같이 붙어있는 커다란 나무가 보입니다. 길 아래로 내려갈수록 북촌의 시간은 점점 현재와 가까워집니다.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카페, 그리고 아스팔트, 작은 빌라들.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길을 흘러간 시간을 잃고 나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며 좋은 인연과 함께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며
걸어가는 이 길. 하지만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 이 길을 걷는 당신을 응원합니다.